과장님. 다영이요. 거기다 도착했는데 제가 길을 좀 헤매고 있거든요. 이쪽 골목 같긴 한데. 아,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저 어디야?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나랑 좀 다녀. 여기 입사한 지 언젠데 여기 모르냐? 밥집 몇 군데면 알면 되지. 으이그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언니 근데 무슨 쇠 냄새 날 것 같지 않아? 응? 웬 쇠 냄새? 저 사람 봐봐. 저 사람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. 으, 냄새. 저 사람 듣겠어. 저래, 옷도 꼬지락이 있잖아. 밥이나 먹어. 봐봐, 이제 냄새 안 나지? 에이. 언니, 나 가야 될 것 같은데? 어디? 아, 약속 있었는데 완전 까먹었어. 아니, 우리 같이 놀기라고.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? 깜짝아. 미안해. 언니, 미안. 이제 가볼게요. 네. 아,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들 뭐 잘 지내셨나요? 네. 오늘 다른 작품들은 뭐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제 작품은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?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. 좀 딱딱했죠. 근데 여기 있는 이 조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고 또 기대고 있고 또 만지고 있는 이 모든 쇳덩어리들이 오늘 전시의 일부분이에요. 의도치 않게 생겨난 이 쇳조각들에게 저는 어떤 생명력을 좀 불어넣고 싶었습니다. 우리는 크게 봐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. 각자가 뭐 하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취향과 성격도 다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름다운 연인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전시 여기까지고요. 술 한잔 해야죠. 네, 가시죠. 네.
저 아까 그 갤러리에서 봤어요. 저랑 술 한잔 하실래?